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 이 리액션 비디오를 기점으로 또 저희 채널에 또 새로운 나라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디냐? 필리핀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리액션을 하고 있는 나라는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조금 하고 있고, 최근 안 하지만 영국과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는 태국을 집중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다가 이제 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찍다 보니 아무래도 이웃 나라의 그 저희 채널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자신의 나라들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달라고 많이 요청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다가 저희 채널에서 최초로 필리핀 핀노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진행합니다. 어떤 걸 해볼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시선을 굉장히 잡아 끄는 곡이 있어서 오늘 이 곡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Psychedelic Boys라는 팀이고 Rasta Tilla Die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이게 4월 29일날 올라온 뮤직비디오인데 조회수가 2600만을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를 미리 한번 살짝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빡세고 이렇게 하드한 음악이 26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다는 거는 저희 한국 힙합에 있어서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참 부러움과 경이로운 마음을 담아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힙합에서는 시작을 해보죠. Psychedelic Boys의 Rasta Tilla Die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tyle부터가 힙합이긴 한데 좀 되게 락스타의 느낌이 강해요. 이거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 필리핀의 트랩 메탈? 약간 트랩 메탈의 느낌이 있어요. 스타일도 약간 락적인 느낌이 강하잖아. 에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영어권 국가들의 힙합 음악을 들으면 확실히 그 음악에서 굉장히 자유로움이 많이 느껴져요. 한국 힙합에서는 약간 들을 수 없었던 약간 그런 바이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보면서 놀란단 말이에요. 제가 태국 힙합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힙합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아, 이 뮤직비디오도 이 필리핀 힙합 뮤직비디오도 저를 많이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죠. 이거 완전 필리핀판 스칼로드인데? 이들의 어떤 뮤직비디오의 바이브가 뭔가 매드맥스 영화 보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기믹인데 무정부주의 약간 이런 거. 이게 아마 타갈로그어로 만들어진 리릭이겠죠?
야, 진짜 음악이 진짜 센데. 참 뮤직비디오 조회수 보고 아 진짜 많이 놀랍다. 근데 이 팀들의 랩 스타일을 들어보면 이 곡에 약간 리믹스 버전으로 락 느낌으로 재편곡해도 멋있을 것 같아. 완전 진짜 리얼 트랩 메탈 시스로. 미쳤는데? 완전 매드맥스야. 사이키델릭 보이즈의 러스터 틸라다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스트레스가 완전 풀리는 느낌이야. 와, 진짜 멋있다. 남성적인 느낌의 극치를 달리는 곡이었고, 뮤직비디오 자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약간 갱스터 시도 있지만, 뭔가 그 진짜 락스타 있잖아요. Fucking 락스타. 그런 것들도 막 느껴집니다. 매드맥스의 분위기를 막 연출해내는 그런 장면들마다 좀 소름이 돋았어.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 힙합 음악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음악이 조회수가 1000만이 넘는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동남아 힙합 음악들의 자유로움이 저는 항상 부러워요. 아 근데 래퍼들도 뭔가 이 태투도 그렇고 뭔가 보여지는 분위기나 바이브가 굉장히 멋있어. 진짜 동남아 힙합 음악들의 좋은 음악이 많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에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필리핀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조금씩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시는 곡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키델릭 보이즈라고 했죠?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